한반도의 숙명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공장에서 뿜어대는 최악의 대기오염물질과 원자력발전소, 석탄발전소의 증설로 매년 미세먼지가 더 증가하며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매우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산야를 푸른 산으로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적인 칭송을 받는 녹색 전사들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불어닥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한국 미세먼지의 원인은 바로 1년 내내 불어닥치는 편서풍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내내 서쪽에서 한반도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북위 30도선 그리고 북위 60도선 사이의 모든 나라들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 사시사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은 지구의 자전 방향과 연관이 있습니다.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지구상에 알만한 모든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태리, 터키, 그리고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모두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위치해서 모든 나라들이 편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1년 내내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위치한 미국, 서유럽 지역은 모두 태평양과 대서양 같은 거대한 바다가 서쪽에 끼고 있어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깨끗하고 수분기가 있는 좋은 해풍을 받아 아주아주 쾌적한 자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반도는 서쪽의 거대한 대류, 그것도 건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막지대가 바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 옆에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거대한 바닷가가 있었더라면 한국도 서한해양성 기후대를 띠는 아주 살기 좋은 지중해성 기후대 환경으로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해가 지금보다 더욱 큰 대양이 되려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최소 남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야만 가능합니다. 남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66m가량 해수면이 상승해서 서해바다는 지금의 동해바다보다 큰 거대한 바다가 돼서 한반도에는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뽀송뽀송한 편서풍을 맞고 쾌적한 지중해성 기후대에 속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을 일은 없고 설령 해수면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와 황사의 근원이 되는 중국의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먼지는 차단하긴 어렵습니다. 한반도의 황사 중 37%는 중국 내 몽골 지방의 건조지대에서 불어닥치고 있고 24%는 몽골의 고기사막지대, 19%는 중국의 황토고원지대, 그리고 각각 10%는 만주와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불어닥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몽골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에서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이징, 산동 등 중국 핵심 공업지대와 화력발전소에서 뿜어대는 유해물질은 사시사철 편서풍을 타고와 한국을 괴롭힙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북서쪽 만주지방에서 바람이 한반도로 불어닥치는데 만주, 베이징 지방의 많은 인구들이 겨울철 난방을 떼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겨울철에도 고스란히 한반도에는 매우 위험한 미세먼지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름철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태평양에 있는 동쪽에서 저기압이 형성된 대륙 방향으로 바람이 흘러 여름철에는 미세먼지 걱정을 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내몽골 사막지대에 대규모 세계 최대 규모 인공바다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은 한반도로 황사를 보내는 사막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막들은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지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특성상 이곳에는 대기를 축축하게 할 만한 호수가 생성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서해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서해바다라고 부르는 영분이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칭하이 호수입니다. 중국 최대의 호수이지만 워낙 고지대에 위치한 특성상 점점 그 넓이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아라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학자들은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에 대해서 이 지역의 대기를 촉촉하게 할 만한 인공호수나 인공바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곳곳에 위치해서 인공바다를 만들 수 있지만 이 중국에 위치한 사막들은 워낙 고지대에 위치해서 인공적인 호수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설령 어느 특정 푹 파여진 분지를 정해서 물을 가두어 둔다고 하더라도 금방 수분이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 중 하나인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지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아서 해수면보다 무려 154m나 낮은 저지대입니다.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수도 우르무치 인근에 위치한 투르판 본지입니다. 그 넓이는 무려 우리나라 제주도가 3개가 들어갈 정도의 넓이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으면서 바다보다 무려 154m 이상 낮은 저지대에 있음에도 이곳에 물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강렬한 햇빛과 주변의 수분을 공급할 바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투르판 본지는 기온이 높으면 지표면이 거의 80도씨까지 올라가서 끓는 점에 도달합니다. 즉 물이 모이자마자 금방 증발하고 주변의 어마어마한 사막지대의 특성상 물이 모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투르판 본지에 바닷물과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토 전략 TV? 세계에서 가장 낮은 투르판 본지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발 0m의 바닷물을 마이너스 154m에 위치한 투르판 본지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게 되고 파이프를 진공 상태로 만들게 된다면 사이폰의 원리를 통해서 어떠한 전기 에너지 공급이 없이 투르판 본지로 바닷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중력으로만 이동해서 수자원의 이동을 통해 수력 에너지를 무한으로 생산할 수 있고 물이 전부 찬다고 하더라도 높은 기온과 주변의 건조한 기후 조건으로 막대한 수분 증발이 발생해서 물의 흐름이 무한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3배 넓이의 투르판 본지에는 인공바다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주변 사막지대에는 습인한 기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무한한 전기에너지 공급을 통해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주변 사막지대의 녹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에도 무한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이 생기고 수분을 머금은 대기가 만들어져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의 영향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비용과 투르판 본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투르판 본지는 세계에서 두 번째 낮은 본지이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해 보존할 만한 가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매년 미세먼지로 수만 명이 관련 질병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고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연안국가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꼭 진행돼야 할 프로젝트라는 제안이 나옵니다. 아라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내륙바다 중 하나였으나 해발 고도가 29m에서 30m 위에 위치하고 있어 수분의 이탈이 심화돼 더 이상 바다로서의 기능을 잃고 말았고 주변에 수분기를 공급하던 역할을 멈추었습니다. 때 때문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인접 국가들의 사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라레가 만약 카스피해처럼 해발 고도가 0m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였더라면 마르지 않는 바다가 돼서 주변에 습이란 공기를 영구적으로 공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르판 본지까지 영구적인 수분 공급을 위한 수로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공사비가 발생합니다. 가장 가까운 바다인 서해바다의 바레만까지 무려 2,500km에 달합니다. 그 다음 가까운 바다인 카스피해까지는 3,000km에 달해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토목공사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투르판 본지 인근 키르기스스탄에도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해발 1,600m 위에 위치한 염분호수인데 가장 깊은 곳의 깊이는 거의 700m에 달해서 세계에서 7번째로 깊은 호수이자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24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어마어마한 깊이로 인해서 이곳에 저수된 물의 양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저수량을 자랑하는 호수인데요. 이러한 저수량 덕분에 주변의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해줘서 건조한 중앙아시아 지대의 대기 중에 막대한 수분을 공급하여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남동부 지방에 거대한 녹색지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닷물처럼 염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조지대 특성상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 대기 중에 습이란 공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와 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투르판 본지에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투르크 민족, 즉 위구르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위구르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이 지역의 한족들을 대거 이주시켰으나 다시 이탈하는 추세로 위구르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를 중심으로 범투르크민족 국가들이 연합하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국과 인접한 중앙아시아의 옛 돌궐민족 국가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돌궐민족의 연대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장위구르에 거주하는 돌궐민족, 투르크계 민족인 신장위구르 문제를 건드리지 말 것을 터키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서부 지역이 언제라도 독립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투르판 분지에 대대적인 인프라 개발을 했다가 자칫 위구르인의 경제력이 강성해지게 될 경우에는 중국의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한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사업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 몽골과 협력을 통해 몽골 서부와 동부를 이어주는 대규모 그린벨트 조림 사업을 통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기관뿐 아니라 각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나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몽골 국민들과 힘을 합쳐 조림 사업에 힘을 쏟을 뿐 아니라 댐 건설을 통해 수자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각종 노하우를 몽골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의 많은 사막지대들이 점점 숲으로 가꿔져 나가는 추세이고 말라가는 하천들에도 댐과 보를 만들어 풍부한 유량을 만들어내어 사막화 방지에 한국도 총력을 다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호수들을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인들은 중앙아시아의 사막건조지대에 숲과 바다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바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르판 분지는 해수면보다 낮아 쉽게 바다를 만들 수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한반도에 불어닥치는 황사를 근원차단할 인공바다 조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장위구르가 터키 등범 돌궐민족 연합체의 구성으로 독립의 조짐이 생기면서 투르판 분지의 인공바다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과 기술을 제공하여 건설 사업 수주와 인프라 건설 사업을 도맡아서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과 국제적인 기후환경 변화에 리더 국가로서 앞서 나가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